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예요. 지금 음성 테스트 할때 지금 이게 계속 이어폰 꺼놓고 있어. 네. 오늘은 음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 이어 헤드셋 좀 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음악 방송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드릴 게 없거든요. 네, 그렇고요. 오늘 제가 원래는 그 월요일에 그 베이스볼 매거진 있잖아요. 당연히 있고요. 그 프로그램 있고 그 아니야. 잠깐만요. 방제를 조금만 바꿔봐야지. 너무 길어졌다. 방송 적용을 눌러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 오늘 제가 햄버거 세트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햄버거 먹방을 할수 없게 된 없는 게 사실 그 전에 제가 저녁을 그 다른 걸 먹었어요. 그 저녁은 육쌈냉면 먹고 육쌈냉면 근데 비빔냉면 곱빼기를 먹었어요. 되게 매워. 그걸 딱 곱빼기였어. 이게 육쌈냉면이 은근히 비빔냉면이 매워요. 그리고 좀 제가 냉육수를 좀 일찍 부었어야 됐는데 그걸 또 나중에 부었더니 많이 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육쌈냉면 중간에 냉육수를 부어 먹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재량에 따라서. 그걸 좀 많이 부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비빔냉면이 좀 이게 뭐 약간 뭐 참기름 뭐 이런 비빔 양념이 있잖아요. 그걸로만 섞기엔 조금 역부족이긴 해요. 좀 육수가 좀 필요하긴 해요. 약간 되게 뭔가 매워요. 다행히 그 뜨거운 육수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속을 좀 데워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매운 거라든지 기름진 거를 먹으면 좀 위안에서 약간 기름기가 응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뜨거운 걸 마셔주면서 그 배를 좀 따시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있고 원래 냉면은 겨울에 많이 먹었다고 하죠. 네, 그렇고요. 사실 지금 제가 화면 사이즈가 조금 이렇게 커요. 이렇게 화면 사이즈 좀 크게 제가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를 내려놓은 게 지금 이제 먹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맥도날드의 그 프렌치 프라이의 그 뭐냐 허니버터 향을 그 첨가하는 그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어제까지 한정 판매했던 메뉴거든요. 어제까지 한정 판매했던 메뉴여가지고 그 제가 라지 세트를 포장을 해왔어요. 네. 라지 세트를 포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감자튀김이 나와요. 그 롯데리아 양념 감자처럼. 그리고 이렇게 허니버터 맛 시즈닝이 함유가 돼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뿌려야 돼. 그리고 네. 바로 여기다가 그 감자를 넣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데리아 양념 감자 먹어보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 봐야지. 아니요, 감자튀김이요.
네, 얘기하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 라지 프렌치 후라이를 넣어서 이렇게 거꾸로 씌워야지 내용물이 안 빠져나가요. 아, 이거 방제 그거예요. 왜냐면 프렌치 후라이가 감자튀김을 뜻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의 그 정식 메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놨고, 네. 그래서 정식 메뉴 이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엎을 거예요. 이렇게 엎으면 여기서 내용물 하나 흐른 거 없어요. 흐른 거 없고, 미리 쓰레기 치워놔야지. 여기다가 이 포장봉투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 자, 다음은요. 이 허니버터 맛 시즈닝을 넣어서 섞을 거예요. 오, 냄새는 그 허니버터 칩하고 그 자갑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디서 만든 거지? 어쨌든 이렇게 안에 그 가루가 있어요. 파우더가 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넣고, 아, 계속 이거 향 맡고 싶어. 그리고 이게 후렌치 후라이 라지가 2,000원이거든요. 제가 라지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300원을 추가를 해서 이 허니버터 시즈닝 세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접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흔들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뭐, 휴지도 있으니까요. 네, 롯데리아 양념 감자하고 먹는 거랑 같아요. 다안 섞였어. 다시 흔들래. 아, 어제요? 어제 감사해요.
아, 롯데리아 양념감자는 세 가지 맛이 있어요. 그 매운 그 칠리 맛하고 칠리 그리고 어니언 치즈 그렇게 있어요. 네. 아니요, 저그 시간에 그 다른 방송 그 무법자님 잠깐 방송하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방송을 안 끝나가지고 저도 방송이 안 끝나서 못 봤어요. 네, 그렇고 이게 뭔가 그렇게 잘 섞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개봉을 하기 전에 코카콜라 제가 이거 아는 누나가 편의점에서 한병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냈다 가져왔죠. 이 맛이야. 이 소리에 탄산음 아시죠? 냉장고에 좀 일찍 넣어놓을 걸 그랬어. 그랬으면 더 시원했을 텐데. 그러니까 냉장고에 좀 넣어놨어야 됐어. 그다음에 이제 한번 아, 제가 얼굴이 좀 크니까 네. 이렇게 모니터를 뒤로 하고 이래도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아, 제가 밖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제가 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좀 뭔가 그뭐 녹색 그 녹색 뭐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그 허니버터 시즈닝 그 함유 그 재료예요. 그래서 먹어볼게요. 맛이 약 맛이 맛이 확 뱄어. 응. 이것까지. 그리고 지금 이거 꿀향 되게 잘 뱄어요. 네, 이거 허니버터칩하고 사실 그 자가비하고 좀 비슷해요. 제가 그 허니통통은 아직 안 먹어봤고요. 아, 맥도날드에서 이거 허니버터 시즈닝 이거 어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 한정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판매 안 돼요. 오늘부터는 안 되고 오늘은 그 맥모닝 그 메뉴 중에 뭐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던데 7시부터 10시까지 이따가 그래서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그 맥모닝 증정 이벤트 해서 나가보고 아마 그거 받으면 좀 먹방이 하나 더 기획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아마 이게 그 맥모닝 그 이벤 머핀 이벤트가요. 아마 선착순일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끊기면 돈 내야 될것 같아요.
슈다이님 어서 오세요. 네. 허니버터 냉초다이. 네, 지금 이거 생방이에요. 이거 프렌치후다이. 이거 어제까지 이벤트 했던 허니버터 시즈닝 섞어서 만든 거예요. 네, 두 분 다 모바일로 보고 계시네. 네. 이거 김 빠져나간다. 아, 사실 이게 그 허니버터칩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랑 그 구성성분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이 시리즈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저는 단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단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직까진 괜찮은데? 근데 라지로 시킨 거, 라지로 사니까 좀 양은 좀 많아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약간 단 거 중에서도 기호가 맞으면 이거 맞아요. 그니까 허니버터 관련 요즘 그 막 그런 건 좀 많잖아요. 먹을 게. 근데 이게 어떤 데에다 허니버터 향을 넣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고. 아, 어떤 고민이세요? 고민 얘기가? 좀 안 섞인 부분 케첩이랑 같이 먹을 거였나? 이거 막 두 가닥씩 먹어. 뭘 고민이나 쓰시길래 되게. 아, 제가 채팅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후배들이랑 다같이 술을 먹고 그러다 연락을 하게 됐는데 아 점점 좋아져요. 그런데 뭐, 마음은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이게 그 뒤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남동생 또래? 아, 뭐, 아니,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거에 솔직히, 뭐, 여자가 연상이든 남자가 연상이든 그거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 경험도 그렇긴 했어요. 뭐, 잘 되진 못했지만. 잘 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좀, 네. 점점 좋아지면, 그래도 좀 한번 좀 글쎄요. 일단은 좀 더 가깝게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고, 글쎄 한번 좀 직접 그 돌직구 얘기보다는 좀
약간 한번 좀 약간 떠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평소에 그분이 그 어떻게 좀 자기한테 좀 많이 그 친해지나. 네, 그걸 좀 먼저 한번 탐색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완전 돈지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그 아, 술 먹고 만당치해서 아, 완전 만당치하면 뭐 같이 잔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신경 쓸 생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아, 저 팬은 야구팀은 팬은 전 중립인데요. 그럼 술 먹고 그런 분위기였으면 거의 뭐 MT 가서 술 먹고 그런 뭐 분위기 같았는데. 어쨌든. 예. 네.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아, 어디 사냐고 뭐 반말을 하고 있어. 예. 네. 반말을 하고 있어. 예. 네. 아, 후배들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좀 선배로서의 뭐 약간 뭐 자존심 그런 건가요? 사실 그런 거면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 관계가 약간 선후배의 자존심보다, 만약에 선후배의 자존심보다 그런 좀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런 남녀관 감정에 좀 충실하는 게 낫다고 싶은데. 그러니까 캠퍼스 커플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캠퍼스 커플 괜히 생기는 거 아니고요. 물론 저도 해봤다가 깨져봤고. 좀 뭔가 그분이 뭔가 좋아할 만한 거를 좀 캐낼 수 있게 약간 좀 다른 사람의 대화하는 것도 있으면 살짝 좀 엿들어보고 좀 얘기를 걸어보면서 뭔가 탐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번 유혹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아마 남자분들이 되게 그 유혹 같은 거를 하면 약간 좀 흔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남자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의학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들어본 건데요. 술자리에서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간 다음에 그좀뭐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뭔가 사람을 그런 보는 눈이 약간 살짝 그 바뀐대요. 그 아마 신경 그 감각이. 그래서 평소에는 뭐 눈에 잘안 들어올 것 같은 사람들이 뭔가 술이 살짝 들어가게 되면, 어? 이 사람 왜 언제 이렇게 이뻤지? 안 그랬는데?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장난식 말고. 술 깨면 모르지 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술자리에서 이게 약간 넘어올 듯말듯 하게 해가지고 확 잡아버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좀 뭔가 서로 좀 마주칠 일을 일단 좀 많이 만드셔야 될것 같아. 예. 그래서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면서 뭔가 좀더 계속 알아내. 술보다는 그게 일단 더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다 뭐 친해지면 뭐 술도 먹겠지. 술도 먹고 커피끼리도 뭐 나중에 보니까 술 잘 먹던데 뭐. 아, 그러면 혹시 많이 친해져서 그 다음에 좀 더 그게 그 친했던 관계도 약간 좀 흔들릴까봐 많이 두려운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니야, 카페도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나 다 알고 찾아갈 듯한 그런 시끄러운 카페는 좀 힘들어요. 여기는. 그렇고 뭐 라지니까 좀 많다. 채팅방 대화는 조금 뭔가 훈훈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에 좀 잘 약간 구석형에 있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왜냐면 조금 조용한데 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이런 데 말고요. 그러니까 되게 찾아보면 은근히 그런 데 많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뭐 약간 분위기 좋은 카페 찾는다고 뭐 헤이 이런 데까지 갈 순 없잖아. 글쎄요, 지금 채팅방에 방금 나오는 그 방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돌려서 소문내면 누군가가 좀 약간 그 모르겠어, 당사자들한테 약간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요 그 방법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끌어들이는 거는 좀 위험해. 왜냐면 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거든. 아 근데 물론 저는 잘 안 넘어가요. 저는 워낙에 그 다른 인성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래도 뭔가 좀 한번 뭔가 좀 잘 챙겨줘 보세요. 평소에 한번 연락을 좀 그냥 물어보라고 연락을 하지 말고 가끔 그냥 뭐 후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밥 먹고 있는데 뭐 그냥 뭐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 뭐 이런 거. 저도 잘 안 하는 방. 아니, 저도 딱히 그렇게 말을 걸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물론 저희가 그렇게 이런 좀 약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연락하는 사람들은 한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고, 다만 이제 몇 명 있는데 되게 경계선에 있어요. 좀 친구나 뭐 좀 뭐 누나 동생 뭐 그런 사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좀 이성 간의 관계로 갈 것이냐, 그 애매한 그 넘기 힘든 그 경계선 있잖아요. 넘으면 좀 둘 중 하나 잘 되거나 위험하거나. 아 지금 자고 있어요? 뭐 아 저도 지난밤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밤 방송하기 전에요 저도 이제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은 그 친구가 가장 친했는데, 그냥 좀 한 일주 정도 제가 연락을 안 넣어봐가지고 그냥 한번 연락 넣어봤어요. 지금 뭐 일 끝내고 집에 왔겠네 하면서 그냥 좀 이리저리 얘기 꺼냈어요. 그러니까 좀 뭐 약간 사람들이 관심 둘만한 그런 거리 얘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뭐
TV 보고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TV 보고 뭐 TV 보다가 그냥 뭐 이런 장면에서 너가 생각이 났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여간 어떻게 얘기를 꺼냈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좀 잠든 것 같아 그러다가. 그거를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채팅을 한 100줄에서 200줄 정도? 좀 많이 한 거죠. 어쨌든 한번 둘이 얘기가 좀 시작이 되면 그래도 약간 금방 얘기가 끝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제가 뭐 바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낮에 만약에 한 아침에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가고 대화가 한 밤에 시작해도 둘중 하나가 잘둘중한 사람 잘 때까지 둘중한 사람 잘 때까지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뭐도 뭐 새벽 3시에 막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새벽 3시에 카톡이 올 때가 있고 그래서 가끔 뭐 뭔가 일이 있으면 막 새벽에 전화를 해요. 새벽에 막 전화한 적도 있어. 그래서 한번 그냥 얘기가 좀 시작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오래 가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거를 요새 친구 관계로 그냥 유지를 할지 좀더좀 진전을 시켜 볼지는 아니요 놀라진 않았어요. 예상을 했으니까 약간 성격 차원에서 왜냐면 좀 자기랑 정말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챙겨주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뵐게요. 네. 어우, 이거 라지를 시키니까 되게 많다. 막두 가닥씩 먹고 있는데. 아, 썸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면 막 진짜 막몇 시간씩 막 그렇게 서로 카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처음에 주변에서 막 엮는 거예요. 둘이 사귀냐고. 그래가지고. 처음 친해질 때부터 막 둘이 막 사귀냐고 막 엮길래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그러니까 제가 좀 처음에 제가 좀 무서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그냥 친하게 좀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고 그런 건데 아니야 그 이상으로 가가지고 뭐 둘이 서로 결혼할 사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쨌든 근데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둘다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just a friend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는데 속으로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속으로 생각을 잘 모르고 일단 나도 나 자신도 그 약간 생각이 되게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좀 유지를 할지 저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뭐 그저께 그래서 지난밤에도 연락했고 아까 낮에도 잠깐 연락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길게는 못 꺼냈는데 하여간 그래요. 아니 뭐꼭 그게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를 관심
나한테 관, 그런 평소에 좀 이러이러한 그 일정 같은 거 있으면 뭐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뭐 친구들끼리 그런 호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친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남녀 사이는 진짜 결혼을 할 때까지 아직 모른다는 걸, 그 나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서로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호감 생긴다고 애인이 되진 않아. 친구 관계마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 되게 많이 했고 그렇다고 깨진 적 있어가지고. 그니까 되게 극과 극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일수록 그게 더 위험해요. 정말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커리어에서 엄청난 그 손해거든요. 아, 그러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평소에 좀 그냥 뭐 좀 안부 인사 뭐 이런 카톡 같은 걸 좀 많이 날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게임 초대보다 더 많은 좀 대화를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저는 이제 단체 채팅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정신 없긴 해요. 저요? 한 10개는 될걸요? 한 10개 중 10개 정도의 단체 카톡방이 있고, 그 중에 그 제가 방장인 방 제가 방장인 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도 있고. 제가 한 그 중에 좀 실질적으로 채팅에 참가하는 방이 한 7개. 그리고 그 또 그거 있잖아요. 채팅하는 그러니까 단체 채팅방 말고도 평소에 몇몇 사람들은 제가 좀 자주 연락할 일이 있다 보니까 즐겨찾기를 제가 넣어놔요.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많죠. 네. 그렇고, 아, 방이 많아도 저 웬만한 건 다 확인해요. 정신 없진 않는데, 왜냐면 그 중에서 되게 약간 그런 그냥 한 이야기에 대한 리액션 관련, 그러니까 리액션의 의미를 가진 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단체방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그 말이 새로 올랐다고 하면 그 중에 한 개 내지 한 두 개, 세 개 정도가 뭔가 좀 읽어볼 만한 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리액션이야.
네, 맞아요. 스티커, 뭐, 이모티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네, 이런, 글자 이모티콘. 콜라 다 마셨네? 콜라 한번 더 따라야지, 남은 거. 자, 이번에도 리얼하게. 요즘 되게 독특한 스티커 많잖아요. 아, 이 콜라가 500ml잖아요. 그리고 보통 요한 컵이 250ml예요. 그래서 두 컵에 나눠 마시고 있어요. 탄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아직 조금 남았어요. 탄산 먹으면서. 아, 스포츠요. 사실 그 오늘 방송 구성은 그거예요. 방송 전반부는 먹는 거고, 후반부는 스포츠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걸어 놓은 거예요. 채찍내용. 아, 저 채찍내용까지는 저장을 안 해요. 채팅 내용이요? 아니요, 저장은 원래 기본적으로 저장되진 않아요. 채팅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을 녹화를 해놔요. 저도 지금 오늘 방송은 음악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컷을 나눠서 녹화하고 있어요. 그쵸, 녹화했다가
유튜브 올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자막 붙이고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다 먹었어요. 아 근데 유튜브는 사실 아직 컷만 모아놓고 있어요. 좀 화질이 좋아야지 좀 어떻게 잘 올려보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은. 그렇고 아니요.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 좀, 약간 재밌을 만한 컷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힘들어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뽑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맥도날드 허니버터 프렌치 후라이는, 그, 롯데리아 양념감자처럼 기본적인 감자튀김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그 허니버터 향이 함유된 그런 분말을 뿌려서 섞어서 먹고, 자가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혜태제과의 자가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을만 하다는 그런 좀 결론? 왜냐면 여기 후렌치 후라이에는 원래 기본적 후렌치 후라이는 그 이제 다 튀긴 다음에 그 소금 간을 좀 해서 주거든요. 그 떠서 넣을 때 소금 간을 하잖아요. 자가비, 자가비 해가지고 과자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혜태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주는 건데 일단 이 허니버터 프렌치 후라이에는 모르겠어. 소금 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섞어서 먹어주면 그러니까 일단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좀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네 좀 그랬고요.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방제를 바꿔야겠죠. 방제 바꾸고 일단은 먹방 녹화 여기서 1차 종료를 할게요.